음식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식욕이 들쭉날쭉하신 분들이 이 간헐적 단식을 도전하게 되면 바로 간헐적 폭식으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각자 지정한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 수치를 떨어뜨려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잘만 하면 엄청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 방법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16대 8이고 20대 4고 뭐군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효과가 좋은 분들은 마인드 상태가 음식에 대한 여유로움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음식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식욕이 들쭉날쭉하신 분들이 이 간헐적 단식을 도전하게 되면 바로 간헐적 폭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살은 안 빠져요. 왜냐면 기존의 다이어트들이 실패한 이유와 같은 이유인데, 기존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던 이유는 평소에 좋아하던 왕창 살찌는 음식을 다이어트 도전과 동시에 안 먹기로 마음먹어요. 그러면 이 음식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해지기도 하고, 청개구리 심보 때문에 그 음식이 더 생각나고 더 먹고 싶어지다가 결국에는 폭식하게 되는 거고요.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인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시간, 먹을 수 없는 시간을 정해놓음으로써 먹을 수 있는 시간에 이 시간이 아니면 나는 못 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양 조절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은 지킬 수 있을지언정 먹을 수 있는 시간에 식욕이 완전 폭발해버려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정말 호의적으로 봅니다. 특히 건강에 좋기 때문이죠.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 수치를 낮은 상태로 오래 가져갈 수 있어서 체지방 감소에도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소화기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어서 소화기 컨디션도 최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안 먹는 시간뿐만 아니라 먹는 시간에도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단식 잘 유지해서 소화기들 푹 쉬어주다가 먹을 수 있는 시간에 피자, 치킨, 떡볶이 뭐 이런 것들 왕창 폭식해버리면 단식 시간에 소화기 휴식한 거, 인슐린 조절한 거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렇게 폭식과 단식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살이 잘안 빠지는 몸으로 오히려 점점 바뀌어 가면 물론이고 소화기 건강에 정말 치명적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일주일 동안 휴가로 푹 쉬고 와서 바로 다음 2주 동안 맨날 야근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하느니만 못하단 소리죠. 다이어트에도, 특히 건강에도. 그럼 간헐적 단식이 나쁘단 소린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다이어트든 방법이 철저할수록 좋은 다이어트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의 심리와 컨디션에 맞는 다이어트 강도와 방법은 정말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 혹시 각자 시간대를 조절해서 간헐적 단식을 해봤는데 이게 오히려 나한테 정말 잘 맞고 먹을 수 있는 시간에도 적당히 음식을 잘 즐길 수 있다면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며칠 해봤는데 먹을 수 있는 시간에 자꾸만 폭식을 반복한다면 당장 그만두셔야 돼요. 그럼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나요? 원래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최소 하루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매일매일 가져가줘야 됩니다. 이 정도 시간은 사실 간헐적 단식이 아니더라도 저녁만 조금 일찍 먹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늦은 시간 먹는 습관이 생기신 분들이 단식 시간 가져가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16대 8이고 20대 4고 이런 거 하실 게 아니라 늦은 시간 먹는 습관부터 없애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끊어내냐면, 나는 오늘부터 야식 안 먹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늦은 시간 배고픈 걸 너무 못 참고 배가 너무 고프면 나는 잠이 안 오고 새벽에 다시 깨니까 이번 달은 10시 이전으로 안 먹는 걸로 해보자, 좀 익숙해지면 이번 달은 9시 전으로 내가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 방에 나 야식 끊을 거야, 나 저녁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킬 만한 목표를 정해서 차근차근 시간을 앞당겨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잘 맞고 식욕 컨트롤에도 도움이 된다 싶은 분들은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굳이 나는 16대 8이야, 나는 20대 4야, 23대 1이야 이렇게 시간의 틀에 스스로를 가둬두시면 안 돼요. 그냥 평소 하시던 관리법대로 쭉 밀고 나가시다가 그날그날 급할 때 긴급 투입 형식으로 써먹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관리하다가 어쩌다가 폭식이나 포금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최소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가져가 빠르게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이거는 제 이전 영상인 폭식한 다음날, 포금한 다음날 케어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요즘 들어 자꾸 식욕이 왕성해지고 요즘 들어 음식 때문에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은 나 아무 약속 없고 아무 일정 없고 할일 없고 나 진짜 퍼질러 질 수 있는 날, 체력 안 써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 그런 날 나 진짜 오늘만 딱 16시간에서 24시간 단식 한번 해보겠어, 미친 듯한 배
배고픔 한번 내가 오늘만 작정하고 넘겨보겠어 이 마음으로 그날 하루만 내 의지를 몰빵해서 간헐적 단식 시간 가져가 보고 그날 극한의 배고픔을 한번 지나쳤을 때 내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별거 아닌 걸로 인식이 되면서 이후에 다이어트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효과가 꽤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만 살짝 설명드리자면 공복 시간에 물은 당연히 드실 수 있고요. 살짝 애매한 음식인 커피, 차, 약, 비타민 이런 종류는 인슐린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극소량이기 때문에 안 먹고 스트레스 받을 바엔 먹고 마음 편하게 공복 시간 더 오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드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단식이 끝난 후 첫 식사로는 인슐린 수치를 확 오르지 않게 하는 단백질이나 지방류가 좋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 중에 독소를 비우는 몸 이 책에 보시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책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동안의 다이어트가 어려웠던 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어떤 의지로도 해낼 수 없는 너무 지나치게 강력한 다이어트를 도전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다이어트보다 지금의 내 컨디션, 건강, 생활 습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선을 찾아 그거를 조금씩 지켜나가며 다이어트에 대한 재미와 자존감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음 편한 다이어트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해주시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